온 국민은 이번에 조국 후보자가 얼마나 위선과 편법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고, 그동안 정의의 사도인 양 행세하며 SNS에 올렸던 글들과 180도 다른 인격의 소유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국 후보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인권을 옹호하며 법무와 경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법무부 장관직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란 것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후보자를 둘러싼 무수한 의혹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도 부적격 인사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민심의 철퇴는 물론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자초할 것이라는 경고를 분명히 드립니다. 조 후보자는 더 이상 국민을 분열과 갈등의 늪에 빠뜨리지 말고 잘못에 책임을 지고 후보자 자리에서 사퇴해야 마땅하고, 청와대 역시 국민의 분노와 싸늘한 민심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잘못된 인선을 철회하고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용산 등 미군기지 26곳의 조기 반환과 평택기지로의 조기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이후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먼저 나서서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밝힐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가뜩이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이례적으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해물군 기지 반환 문제를 제기하는 이 정부의 무모하고 무대책적인 모습에 국민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9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통령 경축사를 두고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며 온갖 협박과 조롱을 일삼는데도 이런 방구도 못하면서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이 나라의 외교는 실종되고 안보는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탄식이 가득합니다. 어리석은 자충수 연발하지 말고 현실에 직시한 실리적 외교를 보여주기 바랍니다.